4.15 부정선거 특검및 내년산 구대선 부정선거 방지대책 촉구 집회 열려 4.15 부정선거 특검및 내년산 구대선 부정선거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전국시민단체협의회 연합집회 형식으로 열린 집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지역의 애국시민단체협의회가 총출동하여 4.15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을 머뭇거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결단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연설을 통해 4.15 총선이 부정선거인 증거가 무수히 나왔으니 국민의힘이 나서서 특검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내년 3.9대선에서 또다시 부정선거가 자행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나서서 속히 내년 대선을 대비한 부정선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경욱 전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의 재검표 현장에서 증거를 확인하고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의힘은 최소한 한 번은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라면서 국민의힘 정당에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꼬집었다. 일부 시민단체는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난하면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나서서 공론화를 막고 내년 정권교체를 위태롭게 한다라고 성토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네 오만한 자리 앉지 않네